그래서 건우가 이제 그 여름에 막 이제 더 한참 더울 때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롱패딩을 입고 와요. 맞아. 건우가 롱패딩을 한 8개월 입어요. 롱패딩 8개월 입어요. 오래 입어요 진짜. 목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 입어요. Gear Times. 네, 아이바니즈 세미알로우 시리즈입니다. 네, 시원한 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슬슬 더워지지 않나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저희 집은 일산 쪽은 괜찮은가요? 굉장히 아침 저녁에 좀 춥죠. 아침 많이 추워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환기 겸 이제 창문 열어놓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들어오고. 그렇군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저녁엔 그 약간 으스스한 바람이 그렇군요. 그래서 기분 좋게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슬슬 이제 밤에 잘 때 약간 살짝 이제 그 땀이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는 그 정도. 너무 도심에 사셔서.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마포 중심에 계시니까 거기 뭐 한가운데 있어서 바람 들어오고 없고 그리고 도시 열기가 아마 좀 그런가 많지 않을까. 조금 더 더운가 봅니다. 약간 체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딱 살만해서 아, 요 정도만 되면 좋겠다 싶은데 계속 이날이시면 좋겠어요. 네, 그쵸. 이 정도. 1년 내내 이랬으면 이러다가 한 3주 정도 잠깐 덥고 3주 정도 약간 물놀이 갈 정도로 덥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5월 말인데요. 아마도 6, 7, 8, 9까지 계속 덥겠죠. 그죠. 네. 그리고 6, 7, 8, 9에 덥고 10월 한 달 반짝 좋고 11, 12, 1, 2, 3까지 좋고 3까지 간판 4, 5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1년에 봄, 가을은 합쳐서 세 달이 채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 9개월이 여름과 겨울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을이 너무 짧아졌어요. 가을이 너무 짧아. 가을이 너무 짧아지고 너무 더운 기간이 길다가 맞아요. 우리가 시달리다가 와 좋아졌다 했는데 이제 바로 추워지죠. 추워지니까 이제 그래서 건우가 이제 그 여름에 막 이제 한참 더울 때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롱패딩을 입고 와요. 맞아요. 계절 변화가 급격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건우가 롱패딩을 한 8개월 입어요. 롱패딩 8개월 입어요. 오래 입어요 진짜. 건우가 9월부터 한 4월까지 롱패딩을 입으니까 굉장히 오래 입죠. 롱패딩 벗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속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 입어요. 이게 몸에 체지방이 적은 사람이 추위를 남는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많이 느끼니까. 이제 지금 5월 말이니까 여러분 이제 또 올 여름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에어컨 미리 필터 청소도 하시고 저기 가스 충분한지 기능 이상 없는지 미리 체크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6월부터는 AS 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미 사실 예약하셔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늦었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월달에 했어야 돼. 맞아. 옛날에는 그 뭐 겨울은 진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월동은 훨씬 뭐 더 크리티컬하고 여름은 그냥 뭐 버티면 되는 거다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여름도 크리티컬하고 그죠. 여름 준비를 아주 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그래도 저희가 딱 봄 날씨에 거의 마지막에 네, 은총 씨와 함께 즐거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바네즈가 사실 알고 보면은 세미 할로우 명가라는 것들은 명가라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죠? 뭐 저희가 뭐 더 이상 이제 놀라운 사실처럼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트 스타까지 합니다. 아트 스타는 이제 같은 계열에서 좀 더 프로페셔널 라인으로 3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는 100만 원 언더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에서 약간 처음에 세미 할로우 맛보기용 그 다음에 세미 할로우 요런 거구나 해서 좀 전문가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년 전에 저희가 그 스쿼드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 은총 씨랑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점수 보면은 점수가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짜요. 얼마나 짜길래?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와 지금의 약간 그 점수 인플레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은 한 5점 정도 여기다가 4, 5점 정도 붙이면은 요즘 주는 점수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짜기 시작했던 이유가 분명히 점수 체계는 인플레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여유 를 확 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또 의미 없게 될 거다. 이래서 그때 쫙 내리 눌러서 그래도 한 3년 동안에 평균 한 5, 6점 오른 거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악기 가격이랑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아, 맞아. 네, 그 영향도 있어요.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했던 아트코어 시리즈 아이버네즈 AS932ZW 이거는 지브라우드 사용을 했던 거였는데 이것도 네. 그때 100만원 얘네들이 100만원 언더였고 이제 이게 가격이 조금 올라서 100만원 초반입니다. 105만원 오늘 105만 9천원이고요. 그때에 비해서 한 10% 좀 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 70.67 딱 70 턱걸이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짜게 좋다. 네. 이게 이 중에 최고점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했으면 뭐 75, 6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은 인도네시아 얼룩말, 은총 씨는 허세 기타를 친다 약간.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제주만은 세미할로우. 그 다음에 플레임드 메이플로 나왔던 AF95FM 모델 65.67 진짜 짜죠. 와 정말 짭니다. 뭐... 선생님은 F가 Force의 F. 좀 힘이 좋다. 네. 은총 씨는 솔리드 있으면 이거 하나 사세요. 네. 솔리드 있으면. 저는 almost full, 완전 풀할로우는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 난다. 네. 그렇게 드렸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풀할로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시간 세미할로우는 64. 얼마나 짰는지 체감이 그렇죠. 되죠. 네. 선생님은 민감한 험버커. 은총 씨는 민감한 하울링. 저는 아름답고 매끄럽고 핫하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때 약간 하울링 이슈가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아마 점수가 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3년, 만 3년 이상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105만 9천원 AS93BC 모델 해보겠습니다. 이 BC는 이제 보코테예요. 이 뒤쪽에 코테. 들어가는 모델이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이거 이쁜데 그때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모델들이 뭐 이 바디를 보면 린덴이 있었고요. 보리수 참치나무 네, 보리수 그리고 지브라우드가 있었고 또 플레임 메이플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린덴이 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탑이고 네, 린덴 탑이 탑이고. 들어가 있고 보리수 탑에 네, 바디는 보코테 네. 보리수 뭔가 마음에 들어요. 보리수 그렇죠. 그 이제 부다가 열반에 오는 게 보리수 나무 아래서 네, 그렇죠. 저는 맥주가 생각이 나서 보리수 네, 그 보리랑 다른 상관은 없죠. 네, 아 상관없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로즈우드도 장미랑 상관없는 것처럼 뭐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7.5cm고요. 무게는 3.48kg. 두께는 34에 42mm. 이게 아치 탑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12프렛 뒷둘레는 82mm고요. 탑은 린든. 네, 바디는 보코테 백핸사이드. 넥은 3피스 니아토 메이플 세딘 넥입니다. 그리고 너트가 43mm, 스트링은 010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바운드 마카사르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네. 있습니다. 네, 100만 원에 뭐 마카사르 에보니면 좋죠.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8mm, 22 미디엄 프렛에 슈퍼 58 픽업. 이게 사실 좋은 픽업이거든요. 슈퍼 58. 네, 이게 따뜻하면서 네. 풍성한 사운드를 내주는 슈퍼 58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은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와 퀵 체인지 3 테일피스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슈퍼 58 픽업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슈퍼 58 픽업이 출력이 풍성하고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네. 내주기 때문에 아이바네즈의 이 세미 할로우의 사운드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네. 58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댐프고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세미 할로우 네. 매크로. 세미 할로우 매크로. 마샬이고요.
와우.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된다. 아예 클린톤에다가 톤 쫙 빼가지고 그 세미알로이 소리가 많이 하는 약간 옥타브 조금 재즈한 그런 네. 스타일의 플레이도 한번 그게 볼까요? 네. 네. 여기 톤 지금 제로 상태인 거죠? 네. 살짝 올려볼게요. 다 되네. 뭐? 네. 이게 그 아까 클린톤을 처음에 이제 톤 다 올리고 모니터 해봤을 때 네.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 미들 하이 영역대가 조금 맵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EQ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을 잡아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300만 원의 아트스타가 오잖아요. 이 기본 톤이 같은 슈퍼 오팔이지만 이게 이 엔트리급 세미할로우와 프로페셔널급 세미할로우에서 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 미들 영역의 사운드가 어떻게 다르게 잡혀있는지 그런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비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정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모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안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남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공중도덕.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똑같은 생각인데 메인 기타가 아니고 네. 세컨 기타로 세미할로가 필요하신 분은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이렇게?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저희가 뭐 최근 3년 전이긴 하지만 지브라우드, 플레임 메이플, 린든까지 바디 재질을 다 봤잖아요. 네네. 저는 오늘 보코테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급 최강 보코테 이렇게 드릴게요. 네, 오늘 게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8.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5. 평균은 76점이 나왔고요. 이제 정상 점수 맞네요. 네, 예전에 71점에서 보면 5점이 올랐잖아요. 네, 제가 맞네.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에 5점 오른 것 중에 절반은 인플레이션, 절반은 실제로 기타가 좋은 거.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6점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스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미알로우의 이제 100만원짜리와 300만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 시간에 아트스타 리뷰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